자, 8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갑목 일간, 을목 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 일간부터 알아보는데, 자, 보면, 자, 갑목 일간이 갑진년 임신월을 만났죠. 자, 그러면 갑목 일간 임신월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저 설명을 한 다음에, 각그 일주별로 8월 운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한번 봐볼까요? 천간을 보면 연애 갑목이 이제 비견이라고 하죠. 그리고 월운에 보면 이제 천간만 보면 이제 편인 이렇게 이게 임수가 이제 편인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운 갑목 월운 임수는 이제 그 음양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음권의 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목 일간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상생하니까 일단 좋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월운 임수가 편인이니까 뭐 편인은 이제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이제 바꿀 수 없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장 변동이라든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물론 8월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긴 있죠. 하지만 편인도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연의 일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십상으로 운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운을 보는 게 아니라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본다라고 볼수 있죠. 아무튼 뭐 갑목일간에게 임수는 정인과 같은 작용을 하니까 일단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운의 그 갑목이 비견이니까, 갑목이 비견이니까, 모임이라든지 직장, 이런 곳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서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다음에 지지를 보면, 진년이고, 이제 신월이니까, 진년이고, 신월이, 신년, 신월이니까, 갑진년에 추진했던 일이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원래 갑진년 운세가 좋았던 사람에게는 6월하고 7월에 운이 좀 막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8월 들어서 다시 이제 운이 풀린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반대로 6월하고 7월 운세가 좋은 사람은 그 이달에 운이 막힌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년이 신월을 만나면 모든 일간에게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신월이 12운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절지라고 절지. 절지. 이 절지는 그동안 해오던 일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계기로 이제 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절지를 이제 절처공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목일간 이달에 이런 식의 변화가 많다. 뭐냐면 이사라든지 변동성이 좀 있는 거죠. 직장 변동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파견근무 이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겠죠. 그리고 신월은 을목겁재가 을목이 이제 겁재인데 을목겁재가 좀더 유리하다. 겁재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득세하는 시기다 그러면 좀 몸을 좀 낮추는 게 좋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벌리기보다는 주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든지 계약서 작성, 물건 구입, 이런 식으로 돈 내보내는 일을 벌리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바로 넘어가서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주별 운세에는 이제 여섯 가지가 있죠. 먼저 갑신, 갑자, 갑진 일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 일주를 보면, 갑신 일주는 이달의 운세 핵심이 이동이 많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이동이 많다. 직장인은 이제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 변화가 많다라고 보는데, 매장을 정리한다든지 그동안에 좀 못했던 뭔가 좀 불편했던 매장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취업은 주로 이제 그 단기 알바나 뭐 계약직 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전운을 보면은 문서운이 이제 괜찮은 달이라고 보는데, 매매라든지 계약운도 있고요. 재물운도 원만한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달에 더욱 가까워지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이달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자 일주를 보면, 갑자 일주는 이 사람 운세 특징이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괜찮은 달이다라고 일단 볼수 있는데, 막혔던 일은 이제 풀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고 있는 일은 좀더 더욱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운도 열려 있고요. 금전운도 보면 좋은 달이죠. 고정 수익 외적으로 부가 수익도 좀 생긴다라고 봅니다. 투자 수익도 괜찮고요. 애정운도 보면은 이달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인연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연인은 이달에 미래를 약속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갑진 일주를 보면, 갑진 일주 이달 운세 특징이 전에 했던 일에 다시 집어들죠. 그래서 이제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월하죠. 효율성이 좀 높고요. 발전하는 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혔던 일이 풀리죠. 대인관계라든지 송사 문제, 채무 문제 이런 일이 해결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이성운도 보면은 일단 이성운도 괜찮은 달이다라고 보는데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인연이다라고 봅니다. 부부나 연인도 이달에 더욱더 돈독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갑인, 갑오, 갑술 일주인데, 먼저 갑인 일주부터 볼게요. 자, 갑인 일주 8월 운세 특징을 보면, 첫째가 대인관계 문제죠. 대인관계, 동료라든지 윗사람하고 다툼이라든지 갈등 뭐 이런 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장에는 파견 근무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이제 본사에서 지사 뭐 이런 데로 이동하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이성운을 보면, 부부나 연인은 주말 부부가 되거나 장거리 연애가 오히려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유를 좀 가지고 만나는 게 좋다.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만나면 오히려 좀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갑오일주를 보면요, 갑오일주 8월 운세 특징을 보면, 이동이 많다라고 봐요. 직장에는 업무 변동, 직장 변동, 출장이라든지 파견 업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지출은 많은데 수익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달이다라고 보고요. 이성우는 연인은 이제 장거리 연애가 좋다라고 봅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도 장거리 연애처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나는 게좀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갑술일주를 보면은 갑술일주 팔을 운세의 특징이 과중한 업무가 문제가 된다라고 봐요. 건강 문제 주의하시고요.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운은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재물운이라고 보는 거고, 이성운을 보면 좋은 운은 아니니까, 부부나 연인은 다툼이나 갈등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갑목일간 임신을 8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바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갑진년 임신월을 만났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임신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8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볼게요. 이 천간을 보면 연애 갑목이 겁재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 천간 임수는 이제 정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연운 갑목, 오른 임수 모두 이제 음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목 임수 음권의 기운인데 이제 양간 임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권 양권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을목은 이제 양권이니까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연월에 갑목 임수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임수가 뭐예요? 정인이니까 다들 이제 좋다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임수하고 을목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임수는 갑목하고 상생하는 기운이고요. 을목은 계수하고 상생하기 때문에 임수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수가 정인이라서 뭐 정인처럼 다가오긴 하죠. 정인이니까 정인처럼 다가오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그래서 더 나쁘다. 착각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성으로 운을 보는 것은 실질적인 운을 보는 게 아니라 겉에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는 갑목이 이제 겁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방해 작용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조율해서 일을 천천히 풀어가는 게 좋죠. 다음에 지지를 보면 진년이고 신월이니까 갑진년에 추진했던 일이 다시 이제 원활해진다라고 봐요. 원래 갑진년 운세가 좋은 사람에게는 6월하고 7월에 좀 운이 막혔죠. 8월 들어서 다시 이제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6월하고 7월 운세가 좋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달 운이 좀 막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진년이 신월을 만나면 모든 일간에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고 점검해야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을목일간 입장에서 신월이 12운성이자 태지라고 합니다만은 음간 12운성은 실질적인 작용력이 양간하고 많이 다르죠.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월은 갑목, 겁재에게는 절지가 되니까.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해야 될 그런 역할이 많은 시기니까. 겁재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갑목이 너무 약하니까 거침없이 을목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간 이달에는 일에 대한 결과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일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 운세인데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먼저 을사을류 을축일주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사일주를 보면요. 을사일주 8월 운세 특징을 보면 부모나 윗사람에게 어떤 일이 됐든 부탁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평상시에 좀 좋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부탁하려면. 그리고 돈 거래하면 막히는 운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계획에 없는 금전 지출이 자주 생기죠. 그래서 돈 부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성운을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급하게 가까워지는 운이죠. 급하게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급하게 헤어질 수 있겠죠. 다음에 을유일주를 볼게요. 자, 을유일주 8월 운세 특징을 보면 대인관계 문제죠. 다툼이라든지 그 시비구절 문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안한 말이 또 뭐예요? 와전이 되기도 하니까. 말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전운을 보면 불필요한 일에 지출이 많은 달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성운은 특히 여성은 이달에 만남의 기회가 많은 달이죠. 시간을 갖고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을축일주를 볼게요. 자, 을축일주는 8월 운세 특징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가 크다. 좋을 때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다가 안 좋을 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된다는 거죠. 자, 힘들 때는 이제 윗사람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아무튼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금전운을 보면 지출이 많은 달이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성운을 보면 남녀 모두 만남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자칫 풍요 속에 빈곤이 될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을해, 을묘, 을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을해일주 8월 운세 특징이 문서나 물건 구입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투자운도 조심하는 게 좋고요. 자, 금전운은 이달에 지출할 일이 많죠. 근데 막히기 때문에 힘든 운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평상시 돈 관리, 금전 관리 좀잘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특히 여성은 이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만나 보시고요. 남자는 상대적으로 이성운이 약합니다. 다음에 을묘일주를 보면 을묘일주 8월 운세 특징이 그 출장이라든지 파견근무 이동이 좀 많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건강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투자하거나 돈 거래는 이제 손실운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이나 문서 거래할 때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만나면 좋습니다. 다음에 을미일주. 을미일주 8월 운세 특징을 보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운이고요.
계약이라든지 문서운도 좋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안정적이죠. 수입이나 지출 큰 문제가 없고요. 이성운을 보면 남녀 모두 만남의 기회는 많은데 진행이 잘안 된다. 친구처럼 만나다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임신월 8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